책봐 이게 달라. 집에 책이 아 여기저기 책이 많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구 아빠와 신재한 엄마의 아들 조정우입니다. 어머야, 정우야 우젓하다. 크다. 축구 선수 같아. 크다 진짜. 엄청 예, 건강 이제 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 몇 살 때부터 얘가 약간 영재 그런 기운이 느껴졌나요? 한 6살 때 이제 정우 친구가 그 양재 쪽에 영재원에 시험을 보러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네. 걔 보느니 시간이 남으니까 얘도 같이 본 거예요. 그때 딱 하니까 이제 상위 0.3%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좀 아이에게도 뭔가 잠재력이 있으니까 좀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고 이제 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영재원을 이제 시험을 본다 이제 공지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기회를 계속 줬죠.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올해는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거기에 이제 테스트? 예, 수과학 저기, 융합영역에서 아, 이제 영재 영재? 영재가 예, 들어가기 엄청 어려워요. 영재원에 입학을 올해 입학을 했다고요? 예, 예. 고려대 영재교육원 같은 데 들어왔어요? 예, 예. 야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는 완전히 엄마만 닮았지? 엄마가 닮았다. 우와, 아니, 와, 원래 아이들 머리가 엄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조영구 씨도 사실은 이렇게 이름도 영구고 조금 약간 모자란 컨셉이잖아요. 근데 암기력이나 이런 게 맞아, 암기력 좋아. 맞아. 네, 그래서 기통성이 사실 영구라고. 이 사람도 어릴 때 영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시어머니께서 발견을 못 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남편은 그러니까 누구나 아이들은 영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아~ 그걸 이제 발견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게 이제 관점인 완전히... 것 같아요. 예. 맨날 아침에 뭐 먹일까 이게 일이에요 진짜. 아침 잘 먹어요? 아침 꼭 먹여요 정말. 왜냐면 그래야지 뇌 세포가 막 움직인다 그러지 않아? 그죠? 그걸 먹어야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 무조건 먹여요. 네. 탄수화물을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맞아 생선이 좋아. 그냥 이것 다 생각해서 끓이시는 거예요? 저 사실은 이제 이 두뇌 발달에 좋은 음식들도 책을 많이 봐요. 많이 야, 보면 보통? 그 책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콩, 콩이랑 청국장, 된장, 그다음에 뭐 생선,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깻잎? 깻잎. 예, 깻잎이. 야, 빨리 일어나 지금 너무 늦어서 빨리. 아, 빨리 일어나. 빨리 깼어. 야, 빨리 머리 깼어. 피 난다고. 어우.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이게 아침에 좀 짜증나지 않고 웃게 만들려고 많이 이렇게 좀 장난을 치는 편이에요. 사실 성향은 조영구 씨예요. 아 성향은 조영구 씨예요. 그 아이를 변화시킨 거죠. 엄마의 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딨냐? 아침부터 뭐 읽을 거라고? 아니 아침부터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해야 책 읽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읽었어요. 왜냐면 그 읽으면 저한테 지식이 많아지고 위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이렇게 많아지니까 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다 읽었어요. 눈 뜨자마자 저렇게 책을 읽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 들여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이 습관. 책! 네, 책! 그러니까 정말 이제 눈 뜨자마자 무조건 그냥 책 한 권을 읽게 네, 어떤 시켰어. 책이든 상관없는데 습관이 중요해, 습관 네, 그럼 뭘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러나 책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좋아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책을 꺼내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습관 하나를 되게 잘 내가 보니까 재현 씨가 네. 책을 많이 읽네. 예. 예, 제 자체가 좀 좋아해요. 책을 많이 예, 제가 서점을 일주일에 한 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거봐, 거봐. 예. 그러니까 아이랑 책을 읽게 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저기 서점 가서 한 3시간, 4시간씩 예, 있다 와요. 그렇게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책을 보게끔. 그리고 원하는 책 사가지고 또 보게 뭐 하고.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서점에 가고 싶어 하고. 서점? 예, 오락실이 아니라 서점이요? 가서 근데 책을 딱 한 권만 사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읽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 요즘 역사책을 좀 많이 읽더라고요. 역사책을 또 좋아하는구나. 저를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좋아서 선택을 하니까 그 재미를 딱 느꼈어요. 역사에. 네. 조정호, 사과 맛있어? 좀 부드럽게만 정말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정호야 허리가 그러면 허리가 힘은 등이 야 허리가 힘은 키가 안 크고 디스크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허리를 딱 펴라고. 엄마, 태평성대가 뭐야? 그 이거를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뭐야? 뜻일까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봐. 뭘 물어봐, 뭐 나한테 물어봐. 뭐? 아니야, 먼저 가르쳐주지 마봐. 뭐 물어봐. 뭐, 나한테도 물어봐. 야,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처음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검색해서 그거를 한번 눌러봐야 스스로 예, 찾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태평성대도 필히 태평소 알아보라. 태평소 아니야 미리 가르쳐주면 안 돼. 태평이 뭐야? 태평 성대가 뭐야? 이룰 성자. 오빠 그거를 미리 가르쳐주지 말라니까. 너는 앞뒤 생각해봐. 어느 나라 왕이야 지금 태평. 야, 봐 어느 나라 왕이야 이때. 그래서 아빠 신문 보는 거야. 정말 알게 됐어? 뭐야 뜻이 맞춰봐. 다시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줘봐. 아까 내 생각에는 편해졌다는 얘기 같아. 전쟁이 끝나니까 편해졌다. 편해졌어? 응. 그러면 그 검색창에다 한번 태평성대 한번 쳐봐. 알아. 근데 한번 쳐봐. 알았어. 빨리 쳐봐.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고.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검색을 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라. 네, 그걸 말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자기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뜻인지 알려줘. 빨리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허리 굽었잖아. 딸이 펴고 이렇게 앉으라고. 그렇지. 그럼 더 키도 크고. 자꾸 눕지 마. 왜 누워 이렇게 자꾸 이거 눕는. 저는 공부보다 무조건 건강, 자세 그래,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체력, 뭐 건강, 자세 담당이시네. 살을 빼려면 봐.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 태평성대 쳐다봐야 된다고. 나 살을 다 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정우야. 찾아봤어? 찾아보고 싶은데 야, 아빠 못 찾. 공부가 중요해, 운동이 더 중요해.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야?
성공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이제 빨리 빨리 가자. 찾아봐야 돼. 야, 자전거 20번만 해. 자, 빨리. 빨리. 아! 자전거 20번만, 20번만. 자전거 20번 시작. 하나, 둘, 셋.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 아니, 잠시만. 아빠 이거 하라고 해. 빨리 20번만 해, 20번만 해. 하나. 근데 아빠가 좀 방해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네. 아빠 지금 거의 체력이 지금. 태평소 때 찾아야 되는데. 정우야.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어진 군주가 다스리는 태평한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하잖아. 그치? 응?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해? 태평성대라고 한다고. 그치? 어? 이제 알겠지, 정우야? 정우 힘들겠다. 그래. 엄마도 재촉해. 아빠는 운동시켜. 정우는 찾아야 돼. 근데 사실 저런 분이 이제 집에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좀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아, 맞아. 아니야, 난 할 거야. 막 이런 그렇지. 거 있어. 오히려? 오히려. 아, 그러네. 네. 좋은 역할을 해주네, 오빠가. 방해꾼인데 오히려 저한테 좀 도움이 돼요. 아, 오히려. 야, 하지 마. 좀 너무 네. 치다 해. 둘 다 막 해. 이러면 얼마나 애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넌 역사가 재밌니? 응, 그것까지. 너 내가 문제 낼게 맞춰봐. 싫어요. 내가 한번 책을 제일 열심히 읽었나 읽었나 한번 내볼게 해봐. 야, 오늘 처음 읽었다. 아,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한번 내가 이제 한번 문제 내볼게. 제가 먼저 내볼게. 아빠 그래, 어른이시냐? 그래 해봐. 문제. 누구는 중국인들에게 당태종을 멸망시킨 장군으로 기억되면서 희곡 경희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멸망시킨 사람? 앞자가 뭐야? 아, 그건 다 알려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네. 어, 저기 뭐 하세요? 당태종을 멸망시킨 사람? 응. 아, 이거 다른 거 보려고. 아, 안 돼요. 야! 당태, 이세민, 이세민. 이세민. 당태종이 이세민이지, 멸망시킨. 그래? 당태종이 이세민이었어? 역사에 푹 빠져가지고. 연기소문이야? 아, 연기소문이 아니지? 맞아요, 연기소문. 연기소문이 누구야? 그러면 저기를 지킨 사람은 누구야? 안시성을 지킨 사람은? 안시성을 지킨 사람은 양만춘 장군이고. 어. 아. 밥 다 됐습니다. 밥 먹어. 그냥 먹는 거지만 이게 다 어쨌든 고단백이라 네. 아침에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야, 두부가 왜 이렇게 두부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우. 오빠, 두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야, 알아? 두부 공장이냐? 어? 야, 저 두부를 많이 먹어야 돼. 내팽개하고. 정우는 지금 고기보다도 두부를 많이 먹어야 돼. 두부 국물. 아, 모든 음식이 다 정우 위주야, 정우 위주. 응? 나는... 아니야, 이거 오빠 이거 치매 예방하느라고 이거 한 거고. 내가... 치매 예방해 줘. 오빠 이제 이거 먹어야 될 때가 왔어. 많이 먹어. 오빠 집에도 이제 못 찾아올 수도 있어 이제. 정우 주신 거 다 다 먹어요. 아니 너 다 먹진 또 말고 과하게 먹으면 고등어도 과하게 먹잖아? 그럼 오히려 또 독이 될 수가 있다고. 치매 걱정하실 나이예요? 사실 아이를 위해서 음식은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같이 좋으라고 이렇게 설명은 해줘요. 아니 치매 얘기 나오면 열심히 먹는다. 아이, 나 남편 아니야, 한번, 아니야, 아니야. 나 한번, 그냥 편하게 해줘, 편하게. 편하게, 아주 좋아, 내가 먹을게. 야, 공사위가 좋아 보지 않냐? 근데 저렇게 애 보는 앞에서 부부가 애정 표현 저렇게 해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애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대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 아빠가 자꾸 이끌어안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 잘했다. 그럼 애가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대. 야. 기분 나쁘네. 똑같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왜 나는 그래?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없어.
너 한번 해줘봐 좀. 누가 아들이에요? 정답이신 것 같아요. 한번 써줘봐. 나는... 야 이거 오빠 이거 치매 예방하느라고 이거 한 거. 내가... 왜? 본인이 먹었어? 야 정말 만약에 진짜로 너 진짜로 한번 물어보자. 정말 한 사람밖에 못 구해 엄마랑 나중에 네가 그럼 넌 누굴 구해서? 제가 죽고 둘이 구할게요. 괜찮아.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너 살고 너는 살아야 돼. 동훈아 날 살리지 마. 둘이 같이 사는 것보다. 야 너 왜 너, 나랑 같이 둘이 사는 건 아니야. 인생 이번 생에 끝내 그냥. 야 한 번만. 엄마 물어. 아빠 사랑해. 어머 어머 밥 먹어. 오. 엄마 사랑해요? 난 사랑해. 엄마는? 엄마는 사랑해?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해 줄게. 야 이건 엄마가 내가 눈을 딱 감기 전에 얘기해 줄게. 너희 엄마가 정우야 결혼하기 전에 아빠한테 말했지. 오빠! 나하고 11살 차이나잖아. 아빠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아이 그랬잖아. 아빠가 11살 만인데도 당신이 죽는 날 같이 오빠. 간 뚜껑에 같이 들어가겠다 그랬어. 내가 언제 그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잖아. 어? 그랬더니 진짜 그때 왜 그랬어? 왜 진짜 오빠. 같이 죽는다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잘못 잘못 들었겠지. 아이 진짜 나도 들었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가 보다. 정우는 자꾸 엄마 손을 잡아가지고 아빠 손을 잡게 해주고 많이 싸울 때 그리고 엄마를 끌고 자꾸 이렇게 앉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부부 사이가 어떠다고 생각해? 100점 만점 몇 점? 솔직히 잠시만요. 응? 37.5점. 왜 부부 사이가 30? 100점 만점에? 왜 37.5점이야? 에? 37.5는 뭐예요? 전에는 좀 많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아직까지 그거가 좀 네. 지워주셔야죠 이제. 정우한테 6살 때 넌 언제 제일 행복하냐 했더니 엄마 아빠 안 싸울 때 아유. 그게 싸웠던 이미지가 있어서 그게 늘 미안해요. 그래 왜냐면요 사람의 따뜻한 온도가 37.5점이잖아요 가족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37.5점 줬어요. 아 그래요? 어머! 와, 그래서. 야, 이건 100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우, 나 감동이다. 진짜? 나 몰랐어. 야, 엄마, 아빠 운다, 야. 아우. 저런 생각은 진짜 생각도 못했죠. 나 진짜, 나 감동, 나 진짜. 정우 씨 약간. 약간 지금, 아, 심지어 씨도 약간. 신기하셨어. 저런 생각할 줄 몰랐어. 어머, 저런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 솔직히. 우리 감동 받는다. 너무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불안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싸울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 싸우려고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서 그렇구나.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 안 싸우려고 말을 안 하셨어요? 네, 말을 안 하면 안 싸우게 되니까. 근데 애가 계속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 아빠 엄마 계속 물어봐요? 예. 좀 눈치가 빠르고 좀 근데 조금 예. 이제 저희가 아이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예, 그래서 항상 많이 물어봐요. 조금 우리 관계가 좀 뭐 이렇게 안 좋으면 애가 벌써 딱 긴장을 해요. 아, 약간, 네. 약간 좀 쌩하다 이러면. 예. 그래서 근데, 정 엄마가 짜증을 내고 그러면 저도 또 짜증 이렇게 반응하면 애가 벌써 우울해져요. 그러면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아이가 그게 너무 민감해요.